바야흐로 이날은 8월 11일 일요일 산에 다녀온 날입니다. 재미나게 산을 타고 돌아가는 복귀길에 맞네. 차량 한 대를 만나는데 그 유명한 건배기와 김동철 선수였습니다. 연락을 줘. 차 타고. 우리 동네니까. 그러니까. 동네 회사예요? 난 갈 수 있지. 그 핸들책 거기야. 거쪽으로 오는 거네. 그 방향으로. 여기 거 먹을 때. 그러니까. 있어. 아, 조끼 캐러 가야 되는데. 나한테 보내줄게. 이거 영상 올려도 돼? 그 TDK 그거 오니까. TDK, TDK. 대기훈련, 대기훈련. 아, 더워. 살살해, 더위 먹지 말고, 대기야. 아, 그래도 계속 우리 수박 부침을 먹으니까 좀 나. 수박이 짱인데. 수박 짱인데, 진짜? 무슨 짱이야, 수박? 이따 내가 수박 사갈게, 수박. 수박 사가져 갈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성문방조제 투입? 아니면 끝부분? 지금 성문방조제 지나갈 거거든요? 성문방조제 장구안 가려면 꿀제전까지 가야 돼. 아, 장구안. 그러면 우리 성문방조제로 안 가고요. 고기 꺼먹는 대로 공항 있는 대로 갈게요. 성문방조제 초입으로 와. 초입. 성문방조제 입구에서. 입구. 먼저 가시면. 일단. 나 지금 찍힌 것 같은데? 녹화하고 캡처할게. 한 줄 세 깁집. 코코넛 타면 거기는 끝나는 건데. 어디, 거기? 다 끌바 있다니까. 언니 그거 생방, 언니 생방은 안 해요? 생방은 할 줄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그런 거 못했는데 한번 해볼까? 생방도? 안 된대. 생방하면 진짜 그렇게 아까 달리는 거 생방하면 재밌는데. 아 진짜 아깝다. 생방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생방송 하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맞잖아. 아 나 그거 못했네. 하루에 고도 4,500 찍어야 돼요. 대기. 대기? 4,500. 막 하루에 강원도 우리 강원 합숙 훈련 가자. 아 다음 주에 미주도 같이 가? 네. 네 미주도 와. 가요. 이거 봐봐. 대박. 와 이거 그거 네? 올려야겠다. 어디 봐봐. 여기 지금 찍히고 있어. 여기도 찍히고 있지. 끝내. 소정 끝내준다. 아까 역전지 역방향.
오 진짜 장난 아니야. 옆동 지역방 형도 콤 찍다가 겁나 달렸거든. 대기 옆동 제콤 찍었죠. 천둥대 안 됐어. 아 뭐냐 마지막에 못 밀었어. 아 마지막에 여기는 지금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야지. 네. 내가 수박을 수박이 다행히 여기에 들어가더라. 수박. 어 여기 들어가요? 어. 엄청 큰 거. 그래가지고 다행이요 들어가더라. 그럼 밀줄 거 아니야? 그 다음 주 대비해서 몸에 신호등 주려고 준비 운동. 준비 운동. 다음 주가 진짜인데 어제 오늘 하고 아 다음 주 못할 것 같다고 싶어가. 강원도가 또 어필이랑 장난 아니잖아. 날씨가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다? 진짜 산 갔다가 내려오고 도로를 딱 나오니까는 뜨겁죠. 이건 이건 미친 짓이다 이랬는데 도로 타는 거 미친 짓이다 이랬는데 여기 미친 사람들 여기 있었어. 어제가 잠깐 어, 어제는 진짜 어제는 진짜 뒷목이 너무 아팠어요. 얼굴 막 좀 빨갛게 다 완전 다 익었네. 어제 오늘은 아 오늘은 진짜 더운 것도 아니야 어제 비하면. 어제는 진짜 아 초보 반에 초보 보였어. 미주 탔어? 저는 어제 잠깐 타다가 아, 잠깐 탔어. 더울 때면 다시 뽀얘지니까. 더울 때면 뽀얘져. 더울 때면 다시 허해지고 이런 데는 뽀얘지. 태기. 봉철이도 엄청 잘 타고 다 너 알지? 준프로에 준프로. 그지? 나 언니 지금 방송하는 줄. 실시간으로 할 줄을 모르네. 실시간을 안 해봐가지고. 언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오늘 태풍급인데 지금 대기하고 동철이하고 오늘 이화령부터 시작해서 160km 라이딩을 했는데 평속이 40이 나왔대요. 후덜덜하죠 진짜. 권대용 선수입니다. 탑스피드의 권대용 선수. 용산레이싱의 김동철 선수.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지금. 아 여기 지금 우리 맨날 평일운동 하는 데를 진짜 온 거야. 대기하고 지금 동철이랑 미주가. 성문방조제까지 딱 탔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는 못하고 지금 성문방조제 초입 부분에서 고기를 거먹고 고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더라. 싱글 이렇게 웬만한 데 재밌더라. 그거 빼고는 다 싫어. 오빠 조금만 타면 금방 그거 다 탔을 때. 그 나무뿌리 맛있는 고기를 동선이가 타고 비주얼 끝내준다. 와, 네, 먹었죠? 그리고 한 몇 번만 타보면 그 기호니까 떨어서 타기 훨씬 쉬워. 처음 갔는데 또 뒤꿈치 까져가지고 꿀맛한테 건너뛰는 거. 모르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청 물고 배 타려고. 이게 BCA? 자기는 아, 아, 오늘 개 더웠다고, 아, 개 힘들었다고. 그거 뭐죠? 여기 아, 파워젤 잔뜩 있네, 여기. 파워젤 있고, 여기 파워. 네, 그런 저기 거 있고. 왜 파워젤은 어때? 이거 찍었어? 찍었대? 파워젤 하루에, 오늘 라이딩 하루에 10개씩 먹어. 진짜? 그럼 잠 안 오지 않아? 밤에 너무 카페인 너무 여기는 만성이 돼 버렸어. 만성이 돼 버렸어. 자, 동철이의 수박 자르기. 오. 이름 나가는데 동철이가 청소를 뭐 안, 사실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자르는 거야? 나 처음 봐. 근데 처음 봐요. 이거 처음 봐요. 수박 자르기.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 여기도 아이고. 근데 내가 여기 자, 끝났습니다. 영상 찍게? 누나는 못 깎아가지고 옛날에 근데 크게 엄마도 그때 많이 해먹었거든. 약간 그거 생각나가지고 아니면 이걸 채소라도 무쳐 먹거나 오이처럼 가운데 거 먹어. 가운데 거 먹어. 가운데 거. 야, 근데 그 반대. 오이랑 비슷해요. 가운데 거 맛있다. 근데 수박 먹방 향이 나지. 근데 동생이랑 둘 다 먹는다. 얘기하는 게 얘를 만난 적 있어. 첫 네, 성원이, 성원이 생각나니? 잘해가지고 아유. 근데 존나 잘 탄대. 핫바리로 봤는데 존나 잘 탄대. 되게 옛날 얘기하는 거야. 어, 40 이상 땡기는데 뒤진 줄 알았대 그때. 성훈이가 지도 이게 있으니까 서로 앞에서 그 하는 거 기억날 거야 아마. 가니까 지도 이게 아주 얘기를 해. 얘가 막 가니까 지도 지수는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갔대. 야. 사람이 너무 한 번씩 신호 걸리면 속으로 그 다음에 2014년도 15년도 거야 기억날 거다. 엄청 오래돼서 이빨 다 나갔죠? 뒤에는 울테그라 이런 브레이크도 걸로... 6800 그래서 힘들었어 오늘 대기가 인상 찍으니까 프레임 다 까지고 대기가 요 자전거로 탄다고 자, 이거로? 어 이걸로 어? 다 옐로우 먹고 한 계속 이렇다고 옐로우 먹고 막 자전거 아프지 말고 돼요. 결론은 그럼 대기야 그 말만 해줘. 장비가 장비빨이 아니고 뭐지? 엔진이다. 한마디 해줘요. 나는 105. 집에 안 쓰는 거. 105가 눈에 들어와요. 와, 그리고 대기 안, 나는 대기 전에 대기 안장 봤을 때.
대기 안장 봤을 때 가까이. 그때 잠들 빠르게. 이거 요거 봐봐. 요거 봐. 와, 엄청나게 열심히 탔다는 거야. 그지? 이빨이 하나 사라 이래? 아직 쓸만하대요. 와, 영광이지 뭐. 대기랑 동철이랑 미주랑 당진 코스로 와보고 영광이지. 진짜 성문방조제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엉망이고. 진짜? 30km짜리. 그거는 몇 킬로예요 이거? 저기 10킬로. 여기서 저기까지 어, 10킬로예요? 어, 딱 그냥 어, 왕복 20. 너네들 딱 좋아. 여기 차도 안 다녀. 너무 좋아. 야, 그러면 그냥 더 길다. 왕복 20이면 오늘 그냥 이거 6회전 했으면 될 거 됐다. 그래, 그래도 그래, 괜찮아. 그래, 맞바람 아까 이게 뒷바람이 아, 6회전이 아니네. 달리기가 좋아 일단은. 여기가 이게 그냥 6회전, 108회전 8회전 15, 106km? 당진은 산악구가 산악구간이 없어. 한티 고개 가요. 모녀봉 모녀봉이라고 선거사. 그냥 진짜 평지하고 그냥 평지하고 약간 그냥 낙타. 거기 코미가 그야 송기석이라고. 송기석이라고 있어. 알 거야. 걔가 너하고 엄청 타고 싶어요. 대기랑 다 타고 싶어요. 어, 대기 나도 김석 대기. 걔가 어필 존나. 대기랑 타고 싶어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당연하지. 저 밥 끊지. 아, 진짜 타고 싶은데. 아, 가자. 미치겠네. 왜 그래? 저 밥이 지시면 오면 된 밥이야. 언제 또 와요, 대기? 누나 MCT 내가 불렀어. 태연이, 얘, 막시가 다 불렀어. 내가 준이. 준이는 이제 야간 근무는 안 된다 그러고, 얘도 안 된다 그러고. 그치, 시간만. 그때 왔으면 뭐. 그치, 대기야? 성훈이하고 재밌게 탈 때. 형 이거 뭐야? 성훈. 뭐야? 아, 어, 여기. 우리도 근데 맨날 달리기만 했었지. 여기 뭐 그냥 경치 구경하지도 않아요. 저기 전에 개구멍 있었잖아. 어디 올라가? 아, 여기로 가면 되겠네. 여기 있네. 여기 우측으로 저. 미주. 어, 미주 핸드폰. 진짜 시원하다. 어, 개구멍. 그렇구나. 개구멍 보이네. 누가 뚫었네. 철 이걸 뚫었어? 여기도 괜찮네. 어, 여기 있다는 걸 생각 못했다. 여기 알지도 못했네. 맨날 달리기만 했었지 뭐. 이런데 와봤니? 어, 바다 봐야네. 결국 나의 소원 풀이를 하네. 오, 꽃이 보인다. 꽃이 피다. 아니, 좋다. 몰랐네, 달리기만 해가지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겠다. 여기 바다 냄새 난다. 네. 그지? 네. 아, 저기 끝에 가면 되게 좋아. 어, 저기 가면 멋있겠네. 우리도, 나도 여기 처음 와봐, 여기는. 나도. 여기 있는 경우 처음 왔어. 여기로만 맨날 이렇게 갔지. 여기로는 안 가봤지. 올라온 길이 있는 줄도 몰랐네. 용산 네이신. 용산 네이신. 어, 그러네. YSR. 밤에 용산 네이신 밑에 써있네. 끝나고 여기서 이거. 좋다. 어. 괜찮네. 바다 냄새다. 같은 거 있나 봐요, 미주야? 저기 어, 뭐 잡는 거. 아, 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그 아까 전에 잡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막 땅 파고 죽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 동철이는 엄청 싫어해요. 어?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한다고. 왜 그래? 그러면서 나고 내가 그러잖아.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얼마나 필요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저기 뭐가 필요하냐고. 저기 뭐가 필요해? 내가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어? 아, 저기서 잡아먹어요. 패치, 패치했어. 저기 봐봐. 방조제를, 미주야 봐봐. 대기야. 여기로 쭉 가면 이렇게 보이지? 저 끝에 있지? 어, 거기까지가 어, 10km야. 쭉. 와, 저 커브 돌리고. 이 커브 돌려서, 어, 와. 돌아서. 와, 이거 미쳤다. 어, 쩔지? 와, 이거 진짜. 왕복 20. 와, 아, 이거 뭐, 쉽지 않대. 공, 누가 그랬어? 평지는 공페달이라. 페달 쉴 구간이 없어서 더 힘들다나? 누가? 맞아? 맞아? 평지. 여기는 저기 연결됐을까? 어디야? 저기 대기 회사잖아. 하얀 건물. 논의 회사야. 대기네 회사라고? 하얀 건물 논의 회사잖아. 아, 그 저쪽.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저, 저. 보이는 거야? 여기서? 여기 보인다. 대기 회사가 보인다. 여기 잡고 싶대. 당장 잡으라 그러면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들어갈 것 같아. 샤워부터 물 깨끗한 거 아니야?
바람 불고 이런데 막 뒤져보면 막 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꽃게? 꽃게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잖아. 조그만 거 이런 거 조그만 거 해가지고 자 개 같은 거 하면 맛있는데 어 그거 이름 뭐라 하는데 아, 조그만 거 박하지? 박하지? 어 박하지 박하지 맞아 그거 튀겨서 먹어봐 빵게 아니야? 응? 빵게 아니야? 사투리 같은데? 그냥 빵게라 그러는데 빵게라 그러고 여기 박하지라 그러고 충청도는 박하지라고 그래 어 박하지라고 하더라고 충청도 박하지라고 바람이 엄청 불어서 시원하네.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이제 여기서 갔다 와도 되나? 어디 안 돼. 위험해. 미주 가고 싶다. 와 좋네요. 힐링. 진짜. 아직. 풍선은 안 돼. 그죠. 남자친구의 말을 잘 들어. 예비 신랑. 예비 신랑. 10월 달에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 10월 3일 잠깐 맞지? 아 10월 3일 맞아. 이거 이제 편집 잘해야지. 아유. 지금 쌓였네 편집. 원래 오늘 안 갈